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교실, 뭐 감히 이제 비대면 대면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 수업을 하면 하이브리드 옆 교실에서 스마트폰에서 보는 강의가 교실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거의 자동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오늘 그 하이브리드 교실, 하이브리드 캠퍼스, 캠퍼스를 가도 안 가도 하이브리드다, 캠퍼스다, 메타버스 공간의 아바타로 가도 되고 또 우리가 줌으로 원격으로 들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수업에 가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을 뭐 DX라고 요즘 많이 표현도 하고 하는데,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 이 교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금 이제 어느 대학에서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에서 무려 5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교실에 안 가고 원격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숙제 잘 내고 시험 잘 볼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있을 때가 더 그립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느 단계까지 바꿔가는 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또 교실에 가게 되면 좀 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더 즐거운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학생 시절, 만약 지금 내가 학교를 요즘에 다닌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실 시대,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시대가 그동안에 있었다. 이것은 그 칠판, 지금 저는 소위 그 아이스튜디오 가상 칠판 기술을 뭐 여러 가지 특허도 내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칠판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하는 것을 이제는 그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페이스북상에서 혹은 LMS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의 그 칠판 교실을 한다면 강의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칠판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칠판 잠시 살펴보면은 그 US 아미에서 분필을 만들고 1990년도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 소위 프로젝터 PPT라는 것이 출현하면서 대중적으로 우리는 파일을 놓고 차트를 그리고 쓰고 하는 것을 디지털 도메인에서 할 수 있게 된 소위 디지털 칠판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 퀀텀 트랜스폼처럼 이것이 디지털로 바뀌어서 원격으로 보내주는 줄 수 있는 플랫폼, 소위 그 ADSL 모뎀에서 ADSL 소위 그 초고속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2000년도부터 나오면서 불과 10년 사이에 3G, 4G가 되는 3G 상태에서의 그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고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보는, 그래서 교실이 유튜브에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가 2020년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의 정말 무서운 놀라운 공포 속에 온 인류를 터뜨려서 모일 수 없는 공간, 사람들이 하치하지 못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저 아프리카까지 다 들어가 있고 4G 네트워크가 다 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이 만날 수 없는 원격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소위 줌 원격 교실 시대가 되어서 다행히도 우리는 그나마 선생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다림에서도 열심히 새로운 강의 장치 줌과 유튜브 상에 어떻게 선생님과 가상 교실을 합성해서 넣게 되면 강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강의 장치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특허도 내고 있고 방법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 장치는 더욱 지능적인 스마트의 스마트 오브 더 스마트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정말 선생님의 생각이 이 장면 전환 PD들이 하고 있는 것에 전달이 돼서 인공지능 PD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강의 방식을 통한 강의 문화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그래서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더
원격제 듣는 것이 못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한 방식 자체가 수업을 하거나 교실을 할 때에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거나 틀리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스마트 교실이라는 것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 하는 이제 방송 기술이죠. 이렇게 방송국에서 하는 그대로 교실에서 가상 스튜디오에서 가상 교실에서 인공지능 PDA에서 아름다운 공간에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업. 지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저 광명동굴 앞에 석양이 있는 동산 앞에서 스튜디오를 놓고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 야외 수업처럼 느끼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자유로운 애니메이트 칠판을 놓고 그것이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 내용 그대로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봐야 될 내용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저는 이것을 교실에다가 방송국에 가서 하던 촬영이 아니라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원격 교실로도 또 스마트폰으로 가는 스마트 교실로도 돼서 이 교실과 교실 함께 공부하는 공유 교실, 원격 교실 이것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이 되는데 여기서는 진리 응답을 하는 중교실처럼 하게 되고 여기서는 학생들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아이스튜디오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수업 장치다. 그리고 그걸 보내는 모든 툴은 줌이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을 써서 가게 돼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플랫폼 하에 방송국이 여러분 자리와 교실과 사무실에 있게 되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올인원 시스템으로 해서 스탠드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스튜디오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데스크 형태로 책상으로 교실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칠판 형태로 있는 아이보드로도 갈 수 있고 또 교탁 형태로도 넣으면 어느 곳이든지 크로마키가 있든 없든 그것이 다 가상 강의 장치로 스마트 클라우드 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만들어서 저희는 이것을 실제로 코엑스에서 하는 학회에도 넣어서 크로마키 없지만 크로마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방송이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그런 것을 입증하고 강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교실에서 선생님 강의가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이 뭐 몇십 명만 돼도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면에서 크게 선생님이 나와서 때로는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더 크게 장면에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작게 돼서 자료가 크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하는 방식에 의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 몰입도 있는 스크린만 쳐다보면 모든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스크린이 그대로 옆 교실에도 그 스크린이 그대로 스마트폰에도 나오는 원격 수업, 스마트 강의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와 교실의 수업을 만약에 이렇게 클라우드로 바꿔준다면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선생님은 동영상 미리 올려놔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오면 교실에 오면 학생들이 자기 공부한 거, 자기 이야기한 거를 이야기하는 교실의 장치로 이것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실 수업에서 스마트 교실이 만들어지는 교탁, 전자칠판 이것이 만들어지고 학생들도 이제 교실에 오면 선생님 강의를 듣기만 하던 과거 방식에서 강의가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보고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이해하고 한 것을 발표해서 학생들끼리 상호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이 스튜디오 공간이 된다. 이 스튜디오는 선생님이 찍어서 올린 것 또 그것을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발표하면서 학생들도 찍는 것 그렇게 방송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 플립러닝이 집에서 보고 학교인데 학교 안에 와서 동영상 보고 숙제하고 발표하는 그냥 플립이 아닌 노멀 클래스다. 그러나 우리가 짧게 학교 온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러한 인클래스 플립러닝 혹은 인클래스 프론트러닝을 이건 그냥 제가 한번 해본 이름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수업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방식을 얘기해 봅니다. 자,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은 이 장치를 선생님이 꼭 여기 와서 저처럼 이런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아도 지금 저는 예를 들면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플립이 됐으니까 여기를 잠깐 바꿔서
이쪽에다 보여주면은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은 이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편안하게 그린이 여기는 있지만 그린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새로운 다리미 아이 스튜디오는 여러분 공간을 버추얼 공간으로 바꿔준다. 선생님이 원격지 해도 된다. 우리가 가상 합성 제자리에 그 원격지 발표자가 오고 이 파워포인트 자리에 원격지에 화면 공유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지금도 뭐 kaistmeet.com 또 kaistlms.com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교수님들한테 좀 활용하도록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교실에서 수업하는 방식 자체를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일반 강의를 하면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원격지에 가게 해도 되고 이걸 스마트폰으로 볼 때 교실에서 보는 수업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LMS로 놓게 되면 거기서 학습 관리도 되고 자료 공유도 되고 서로가 질문도 토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소위 디지털 트랜스폼 이 되는 학교 교실 수업이 다 디지털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학교 하면 강의 또 유학을 가서 그 강의가 있는 교실 들어가야 되는 과거의 생각에서 이제 새로운 5G 스마트폰 시대에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이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가는 이런 공간 속에서는 새로운 형태 학교 그림이 가능하게 되고 모든 강의는 다 클라우드화를 한다고 봤을 때에 학교 수업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위로 전개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DX 교실, 디지털 트랜스폼이 돼서 학교와 교실이 다 바뀐다. 여러 가지 대학들도 이렇게 바뀌고 대학 간의 수업도 이제는 서로 공유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실 수업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서 듣는 교실로 되고 교실에 스마트폰으로 강의가 된다고 그러면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공부한 걸 체킹하고 디스커션하는 그러한 인클래스 플립 러닝, 인클래스 프론트 러닝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바라는 내가 학생이면 이러한 수업들로 되게 되면 교실이 도서관이 돼서 더 이상 우리가 그 학교 가서 그 오랜 시간을 강의만 듣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교실의 트랜스폼, 지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마침 저희 다림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마무리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보급이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